경찰은 도저히 납득하기 모든 범죄 영화에서 꼭 출연하는 이경영 아저씨. 이분은 골드문이라는 조직의 보스입니다. 오늘의 영화 신세계입니다. 이 뽀글머리 아저씨는 골드문의 3인자 정청입니다.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어? 이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어여 가게 나갑시다. 중국 화교 출신으로 약간은 착해 보이면서 멍청해 보이는 깡패 같습니다. 야 꽃다발이다 개새끼야 시바 새끼 가지고 와. 어머 에이 쓴 빠빠 돌라오야 뭐 이제 좋아. 왜 겁나? 요놈이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아이 좋아.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여기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나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것 같은 남자 이중구입니다. 그게 시발 새끼. 거기서 초대도 안 받는 것들이 와서 설치고들 있어. 살을 이게 몇 대를 갖고 온 거냐? 뭐야? 경찰도 얄짤 없습니다. 이거 엄연히 초상권 침해야. 알어? 야, 형님. 그 이 새끼들 낯짝들도 다 찍어놔라. 야, 근데 니들 왜 이렇게 자꾸 들러들 붙는 건데? 니들 지금 우리 스토킹하냐?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소녀시대야? 얘 완전히 박살났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건 누군가 했더만 우리 강팀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신경 끄고 빨리 니들 영감 근처 관뚜껑이나 맞아 사다. 에이씨 명반이 뭔 말을 해도 이 새끼들 같이 저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너무 새끼들. 오늘 영상은 이중구 대 정청 누가 더 깡패 같느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청 현재 골드문의 전무이사 건설과 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고 조만이었지. 여수 화교 출신은 그 원래 북대문파의 오야로 했다가 대본파 속 이중구 현재 골드문의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고 공식 서열은 4위. 4차와 다단계 대본파 시절에 석동출이 직계 오른팔이었는데 정청이가 들어오면서 서열에서 밀렸어. 이번에 가장 근접해 있다. 정청을 바라보며 새끈하게 담배를 피는 중국. 힘을 못 쓰는 법이야. 그러면 이 바닥에 또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그럼 그 대충 얘기들 끝나셨음 전 먼저 일어납니다. 아야 간만에 선배님들 모시고 밥이나 같이 먹자. 어디 그 밥알이 목구녕으로 곱게 넘어나 가겠소? 아이 새끼 갑니다. 먼저 영화에 사고 치겠소? 평생이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 시봉 새끼는. 놀랬어? 놀랬어? 그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장난기가 너무 넘치는 중구. 에이 브라더 우리 어디 가서 떡이나 존내 치자. 응? 아니면 술이나 존내 빨던가. 됐으니까 형님이나 가세요. 어 놀래서 그래 놀래서. 어? 아, 분가 그리고 놀라신 정청. 중구는 보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장님 자리 드시고 통 정신이 있어야지. 에이 씨발. 어째 지금 그거 놔두라고 하는 소리 같네. 아니요 아니요. 아 우리가 중구 동생을 침받을 일이 있는가? 아이 우리가 동상을 미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디.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그쪽에서 중구를 처리해주겠다. 한편 경찰은 이 조직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위해 신세계라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나한테 중구 새끼 찍어낼 자료를 내달라는 건 아니겠죠. 심심하면 빙계 하나씩 있을까?
그렇게 속아낸다고 속아냈구만. 이 뿌락치 새끼들이 나 맞는 갑네요. 이중판판 다들 뒤져. 도시아치엔 워보건 저지 하우돌라이 추리. 내일 아침에 작업 들어갈 테니까 타파한 애들도 준비시켜놔. 오케이. 장유사 그 눈구렁이 요즘 어쩌고 있냐? 진작에 팔다리 다 잘린 놓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가 아주 시창을 내가지고 젓갈을 담궈버리려니까 말입니다, 형님. 야, 이 개새끼야. 무섭다, 이 새끼야. 젓갈이 뭐냐, 젓갈이. 아, 나 유한 새끼. 아침 식사를 하는 중구를 덮치는 경찰들. 괜찮아. 뭐냐 니들 외식 전 대바람부터 들이쳐서는 총 다 쳐 드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아침 자실 오셨나? 근데 여기 조금 비싼데. 야 니들 이 아침부터 이런 게 모금으로 넘어가냐? 응? 야 좀 길다. 잘 들어. 이중고, 수 사기, 그리고 협박과 갈취, 횡령, 또 뭐 기타 등등 뭐 씨발 많기도 하네. 근데 이것들이 정말 정청과 중구를 이간질 시켜 경찰 스파이로 잠입한 이자성을 보스로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 그럼 과연 그 재료는 누가 흘렸을까나?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부려? 어이 이중구 당장 이발! 그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두 번 다시 그 입에 내 이름 담지 마라. 응? 이야 정장 있지 않게 새끼 진짜 추하게 보네 이거. 이 취약이다. 경찰들의 작전에 걸려든 중구는 정청을 작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쳐준다고. 개 호구로 보이느냐 이 씨발 짱개 새끼야? 놈들아 일로 들어와. 씨발 놈들아 들어와. 와! 빨리! 이제 그만 선택해라. 정청은 결국 보스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구 또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풀려나게 되지만 이미 조직에서의 자리를 잃은 뒤였습니다. 천하 이중구 꼬라지가 완전 쥐초시구먼.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신세계에 가고자 하였던 이중구와 정청 둘의 사상과 성격은 확연히 달랐지만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영화 신세계에서의 정청과 이중구의 연기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